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만남, 짜릿한 쾌감, 포트리스3 태양전 여왕 선발 특별전의 전재양입니다. 예,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왠지 끌리는 은은한 향기가 나는 포트리스3 장성원입니다. 예, 포트리스3의 전혀 색다른 즐거움 김영진입니다. 네, 포트리스에 이런 느낌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많은 지난 시간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은 이번 특별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장성원 씨. 어떤 전망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선은 그 여자분이 공주께서 개입이 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사람을 흥미진진하게 하지요. 그리고 네. 넓은 전쟁터에 홀로 남아있는 공주를 구출하는 그 기사의 마음이랑 그 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여왕 선발전의 특별한 묘미가 바로 기사들의 기사도를 보여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니면 여자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스페이스바에 힘이 확 들어가게 되죠. 발버둥을 치죠, 막막. 예. 두 분도 방송하실 때 그 흑기사 정신을 발휘하셔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계속 진행하도록 예. 하죠. 예. 두 분도 이번 특별전에 푹 빠지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과연 이번 시간은 어떤 후보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도 궁금하는데 우선 먼저 지난 시간 2승을 한 곽재현 팀부터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2승. 예, 대단해요. 네. 이겼다 또 이겼다. 아이고, 깔리세요. 진짜 2승에서 네. 이제 3승 도전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세우던 작전이라는 게 혹시 있으신지? 네, 처음처럼. 처음처럼. 초심으로. 초심의 네. 마음으로, 예.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해졌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레나 팀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지금. 얼굴이 네. 굳으셨어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어저께 방송 봤는데 언니 팀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약간 긴장도 되고요. 좀 힘들겠다 생각도 하는데 아, 그래도 연습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사님을 믿어야죠. 네, 승리전이 지금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고 있는데 기사님, 네.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선 해봐야죠. 예, 기사님이 자신이 없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팀이 경기할 맵은 다크 포레스트 맵이 아닌 오아시스 랠링 맵이죠. 예, 각재현 팀과 레나 팀의 경합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박재현 팀과 레나 팀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빨간 박스 쓰고 있는 박재현 팀과 그리고 하얀 박스 쓰고 있는 예 이 레나 팀이죠. 예, 근데 지금 레나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선수 다 랜덤 탱크를 사용을 했죠. 네. 네. 그만큼 실력에 자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예. 네. 그랬는데 지금 전부 캐럿 탱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에 계시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한 선수가 몰려있다라는 거 자체가 지금 좀 재현 팀한테 박재현 씨한테 좀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많지요. 예, 근데 서강훈 네? 선수가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좋은 사격을 하고 있고 예, 이런 게 바로 어떤 그 좀 많이 하지 못하신 분들 아니면 이게 이 포트리스 이렇게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 아니면 긴장하셔서 하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너무 가깝게 쏜다는 게 자기의 땅을 주저앉히는 도로 제대로 좀 이상한 사태로 잘못하면 유난리 먹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저는 예 네. 아주 천진난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탱크가 귀엽고 예 그리고 지금 곽재현 씨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결해 나가실 건지 예 벌써 네. 삼성 도전이에요. 삼성 도전에서 네. 상당히 위기에 속했거든요. 아 지금. 위기 아니에요.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 위기를 기회로. 예, 네, 위기를 네. 기회로 삼아. 그것도 능력이죠. 예, 능력인데, 과연 이 친구. 오케이. 능력을 얘기하는. 예. 네. 아까 레나 씨가 재영 공주 씨를 맞추려고 네. 하다가 이게 비켜가서 번지제처럼 이렇게 된 게. 김현우 선수가 오히려 이제 네. 불리하게 됐어요. 예. 아까 그럼 자기 무덤을 판 건가요? 이게 자기 팀 무덤을 판 거죠. 네. 기사. 레나 씨 여기서 지금 그 뭐, 어떻게 그. 지현 씨를 좀 어떻게 무너뜨릴 생각인지. 아, 글쎄요. 아이템이 화력밖에 없어서 예. 이동도 할 수가 없고 기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직 아니요. 경기 끝난 것도 아니고 화력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대로라면. 네. 근데 한 방은 저기 언니 때리고 한 방은 우리 기사님 때리면 어떡해요. 아, 때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선 공주끼리 자존심 대결도 있으니까요. 네.
김연아 선수를 지금 공격한다는 게 약간 길어서 글쎄 어떻게 보면 재현 선수의 어떤 전지대를 형성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안 좋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연아 선수는 지금 잠수하고 있죠? 예. 예. 만약 저 상황에서 무슨 위치교환상대에 있다고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활용이 됐다 해서 성공했다 치면은 상대방은 굉장히 주저앉히는 절망감에 빠지는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좀 내려가셔서 이번에도 흑기사가 참 흑기사가 별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레날 씨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예, 지금 거의 그 김현우 선수를 예, 익사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예, 분위기가. 예. 중간에 지금 재현 공주 쓰고 있는 재현 씨. 예, 지금 재현 씨가 사실 조금만 더 힘이 있던지 각이 조금 높았으면은 지금 바로 아웃 시킬 수 있었는데. 예, 그렇게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예. 이번에 예, 더블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선학원 선수. 예, 상당한 고각 샷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어디를 친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자기 팀. 예! 아, 조금 짧았네요. 예, 날씬합니다. 예, 날씬하네요.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지금. 저. 글쎄요, 이게. 재현 씨한테 맡겨도 되는 분위기였는데. 무리하는 거죠. 예. 이제 2승했다고 좀 무리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그 자연발탄을 더블로 사용해가지고. 특수탄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축하드리고. 날아가네요.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겹쳐서 우리 같이 손잡고 붙잡고 돌아보자. 네. 네. 소풍원 기분으로 룰루랄라 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더블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야, 저렇게 직격을 썼는데. 밑에 있는. 예, 근데 나름대로 한 다섯 발 정도는 들어갔어요. 예, 근데 김현우 선수가 지금 살짝 되게 흠칫 놀라는 느낌으로 같은 팀인데 혀를 내려버리면서 지금 이게 웬일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레안씨 소감 한마디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 기사님 저 잘했죠? 예, 같은 편도 예측 못하는 샷으로 계속 놀래키고 계시는데 얼마나 예쁠까요? 저렇게 레나씨가 기사님한테 아니 기사님 저 잘했죠? 따라하지 마세요. 예, 아, 그럼 계속 방송하도록 하세요. 너무하세요. 저도 나름대로는 포트리스를 아, 그냥 농담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죠. 아, 지금 송탄이 이게 위치상 같은데 아, 예. 플랩트를 썼는데 예, 흑기사의 옆으로 네. 이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으로 레나 팀 있고 또 왼쪽으로는 곽재현 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 지금 굉장히 고감을 속이는 아, 참 점이 되는 것 같아요.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예, 지금 고감이 지금 안 좋은데요. 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낚시 쓰고 있는 선학원 선수. 예, 레나 씨 상당히 놀라운 모습. 아, 지금 저 샷은 진짜 그 어떤 순풍이 많이 불지도 않는데도 그 고각이라는 각도를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한 거죠. 예,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앞벽이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번지를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저 맞추기 굉장히 힘듭니다. 곽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아이템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지금 선학원 선수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부담감도 크고 이때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서 지금 가족끼리의 그 어떤 전력의 핵심은 네. 핵심이 돼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 레나 씨인데 레나 씨가 어떤 그 땅에 파이는 위치나 그런 것도 지금 저렇게 아, 이 샷은 예, 증폭격 활용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예, 길었네요. 야구 경기에서나 볼 수 있는 홈런. 야구장인가요? 예, 드디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제는 그 안타를 쳐야 되겠죠? 예. 예, 지금 앞벽을 한번 깎았고요. 이 상황에서 한 번만 더 예, 그 선하고 선수가 맞히게 되는 게 예. 그대로 쏘게 되면 아무래도 증폭격을 활용하면 타격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 예,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맞히게 되면은 정말 번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재현 공수팀, 재현 씨 팀이 재현 씨 팀이 유리하게 되게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예. 좀 더 길고 그리고 각 조절이 약간 잘못되지 않았나 싶네요. 예,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이동탄이 전혀 하나도 없는지 지금 그 김현우 선수 이동탄이 하나도 없나요? 화력전이요. 아, 예, 화력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예 이동탄을 전혀 구입을 하지 않았군요. 네. 돈이 이런... 없으셨나요? 크링이 없으셨나요? 아니, 200만 크링 저번 방송 때 200만 크링짜리 그 고글도 차는 선수가 있는데 설마 이 아이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겠습니까? 화력 아이템이 가장 비싸요 다른 아이템보다. 그렇죠. 돈이 많기 때문에 화력 아이템 준비를 예, 예 외마디 비명 소리와 함께. 예, 본면 대기 일부 숫자 한 3억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들을만 하네요. 예, 레나 씨였습니다. 네. 예. 지금 곽재현 씨 굉장히 아슬아슬할 텐데 에너지가 얼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장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HP가 얼마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될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 게임에
예, 너무 몰입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조차도 잊고 계십니다. 성형의 에너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아, 예, 지금! 하게 들어갔어요. 야. 예, 이렇게 되면서. 김현우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김현우 선수 바로 아웃되고. 레나 씨 혼자 싸우게 됐는데요. 예, 재영 선수 옆에 이제 태골 마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정말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골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과연 곽재영 팀의 상승 도전을 레나 씨가 저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뜬 회오리는 참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회오리죠, 양쪽에. 지금 예, 참 저럴 때는 참 그 깝깝하게 만드는 저 회오리가 왜 저기 있어야 되는가. 지금 폭폭도 마찬가지입니다.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죠. 예, 역시 선학원 선수. 이 회오리 같은 경우 그럴 수가 있어요. 레나 씨가 만약에 홈런을 해서 회오리를 통과시킨다면 회오리의 통과된 탄이 다시 돌아와서 레나 씨를 맞출 수 있는 예 그런 연습 많이 하겠네요. 예. 예. 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고각으로 지금 좋은 샷을 날렸는데 아 잠깐만 약간 짧았어요. 네. 짧거나 길거나 예 저도 보통 두 선수가 몰려있다 보니까 이길 수 있어요. 예, 저는 보통 이런 샷을 쏠 때에는 저렇게 고수의 길은 아니기 때문에 쏠 때는 저렇게 양쪽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맞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를 통과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언패물을 맞춰가지고 아무 이득을 못 보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죠. 장성원 씨가 고수가 아니라고 그 강조를 안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눈치를 채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예, 우선 제가 지금 여기 그 선학원 선수가 그 선전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박재현 씨도 너무너무 선전을 잘해주고 계세요. 박재현 씨가 상대방 HP를 깎고 선학원 선수가 지금 땅을 없애는 뭐 그런 팀플레이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련미. 네, 노련미라. 아, 예. 아, 그 말과 함께. 그 말과 함께. 함께 아웃됐습니다. 제한 공기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있군요. 자, 이제 1대1인데 어떤 상대방의 흑기사와 네. 상대편의 공주와. 예. 아, 더 좋죠. 공주하고 흑기사하고 대결을 해서 여기까지 이긴다면 예, 공주가 이긴다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지요. 흑기사짜리 내놔야겠죠. 흑기사짜리 뭐 흑기사 될 수는 없죠. 그렇지, 여기서는 될 수 있죠. 그래도 뭐 네, 좋습니다. 지금 레나 씨가 턴 가지고 있는데요. 아, 이번 샷 어떻게 들어갈지. 아, 조금 짧았네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조금은 그 각이 너무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역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예. 각이 낮은 상황에서 정확한 샷을 쐈었어야 되는데 예, 워낙 선수들이 고각만 하다 보니까 고각 외에는 또 각을 잘 못 외우고 있나 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선학원 선수 더블을 사용했는데요. 아, 이거는 상당히 결정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레나 선수의 HP가 20% 그거 안 남은 상황이고 예, 레나 씨는 더블 아이템 가지고 계신가요? 예스. 예스, 예. 신만만한. 예. 지금 영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더블 아이템이 증폭벽 안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빨간색으로 선학원 선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먼저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정확도 문제고, 레나 씨가 불리한 거는 사실이지요. 네. 이제 아까의 어떤 증폭벽이 있었을 때 과감히 더블을 사용하는 편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상당히 멀고. 예. 지금 또 저 하나 알았어요. 아, 어떤 걸 아셨어요? 오른손으로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바 누를 때. 아, 그럼 지금 스페이스바 왼쪽으로 누르고 하셨다? 네. 예, 지금 이 포트리스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보통 스페이스바 누를 때 왼쪽으로 누르신지 오른쪽으로 누르신지 잘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근데 대부분 오른손으로 누르지 않나요, 근데? 저도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오른손으로 예, 레나 씨만 특이하셨던 겁니다. 저 왼손입니다. 원 때부터 계속 왼손으로 저희들만 오른손이었어요. 저희만 정상이 아니었던 거군요. 예. 왼손으로 예, 저도 왼손으로 누르지만 계속 정말 김영준 해설도 왼손으로 누르십니까? 어찌됐든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잘만 쏘면 되죠. 예. 네. 갑자기 의기소침해지는 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선학원 선수. 예. 하지만 아웃되진 않았어요. 예. 지금 아슬아슬하게 연명하고 있는 레나 씨. 예, 선학원 선수 빨리 끝내가지고 자랑하고 싶겠죠. 지금 그 파트너한테 자랑하고 싶을 텐데. 아, 유도탄을 써서라도 지금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매한 재현공주를 왜 맞추죠? 예, 그 고수의 입장에서 유도탄은 좀 아니라고 보지요. 예. 그래서 좀 자존심은 있겠죠. 아, 그럼요. 아무래도 유렴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예, 예, 그렇죠. 아, 조금. 약했네요. 에너지가 10이 남았었는데, 네. 정확히 10을 깎고, 한 칸도 없어요, 지금. 박재현 씨, 네.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이팅! 아, 어깨 주물러주고, 예. 분위기도 좋아져요.
저 팀 연승하면 계속 저런 거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다면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 두 분도 저런 거 좀 배우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예, 지금 선학원 선수가 더 고각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아무 질문 있으니까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선학원 선수. 예, 아웃 됐습니다. 여왕 선발 특별전 이번 경기는 곽지현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요 3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3승이에요. 저번에 길드 투성전 때도 가족 길드가 계속 연승을 함에 따라서 큰 이슈를 불러왔는데. 예, 그렇죠. 이번에도 예, 이번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승리를 하시게 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소감 한마디 하신다면? 뭐 이제는 좀 시시해지려 그래요. 오, 네. 더 거만아. 아, 이럴 때 한 여섯 글자로 줄여가지고 네, 네. 거만 모드 발동이라고 완전히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누가 이기지 않으면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다음 판에는 이제 발로 쏠 것 같아요. 발로. 아, 발가락으로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김현우 선수, 예. 레나 씨가 혼자서도 정말 열심히 잘 싸워줬어요. 예. 실력을 전문가로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나 주실까요? 아까 전부터 오른손으로 계속 쏘셨으면 네. 이기는 판인데 자꾸 왼손으로 쏘셔가지고 미스가 네. 많이 나가지고. 왼손잡이의 문제. 그죠. 대단하네요. 레나 씨도 그럼 네. 지금. 좀 감싸주는 게 아니라 네. 약간은 그 왼손을 원망하는 듯한 생각이시는데 네? 아. 좀 답변을 하신다면 네, 왼손을 원망하고 제 실력을 안 원망하시는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잘할게요. 예, 좀 네. 처음 뽑힐 때서부터 좀 와야 되는 분위기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좀 약간 마음이 상한 듯한 하지만은 또 나름대로 정겨워 보이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네. 친하게 같이 예. 연습하는 그런 사이가 될게요. 네, 좋습니다. 자, 3승을 달리고 있는 곽재현 팀과 맞서는 다음 팀은요, 사비나 팀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리턴을 했죠?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4승 도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사비나 팀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곽재현 씨 팀을 이번에 이길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사비나 씨, 여왕 선발 특별전 이런 식으로 진 팀이 빠지고 계속 다시 붙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초조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경기 그렇게 아쉽게 지고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경기 나오셨나요? 어제 졌잖아요. 네. 엄청나게 속상했어요. 저도 좀 한승부욕하는데 오늘은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예, 사비나 씨 그 게임하는 플레이를 보면은 굉장히 그 어서 지기 싫어한다라는 승부욕이 너무나 또 강하게 내비칩니다. 네. 게이머 출신답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곽재현 팀. 네. 어떻게 3승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된다고 게임 내가 실력이 얼마 안 돼서 잘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네. 하셨는데 일취월장하고 계세요. 네, 저도 이렇게까지 예상은 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 옆에 선학원 선수한테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말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흑기사한테도 한마디 시켜주세요. 좋으십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왕 선발전을 할 때 네. 처음에는 곽재현 씨가 이렇게 그 어떤 겸손한 느낌이었다가 한 3승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 완전히 그 어떤 그 거만함과 어떤 네. 그 공주의 어떤 그 우아한 자태 공주병이 약간 좀 도지신 것 같은데 턱이 자꾸 올라가시는데 그거 왜 그러신지 소감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멋진 흑기사가 있는데 이러지 않을 수 없죠. 안 그래요?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 옆에 좋은 흑기사들이 앉아있으면 방송 잘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두 팀. 두 팀 중에 과연 어떤 팀이 1승을 추가할 수 있을지 포트리스3 패왕전 여왕 선발 특별전 경기 다크포레스트 랩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현 팀과 사비나 팀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맵은 다크 포레스트고요. 네. 예, 가끔 발음이 좀 헷갈리고 좀 이렇게 좀 더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사비나 팀이 먼저 선턴을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맵 같은 경우에는 넝쿨이 이렇게 넝쿨 뉘엉켜 있기 때문에 좀 게임을 진행하기에 게임 많이 안 하셨던 분들 좀 힘들죠. 갑자기 어렵고요. 활백장 쓰고 있는 강진혁 선수와 사비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라색 박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곽재현 씨와 선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얀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비나 선수가
움직이면 어떻게 피할까라는 생각을 하는지 자꾸 도리도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열지가 않죠. 지금 저렇게 한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정확하게만 쏘면 지금 저 사이로 샷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예. 각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아, 조금만 힘이 약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예. 일단 그 사비나 팀 같은 경우 네. 사비나 씨는 약간 빨리 쐈기 때문에 곽재훈 씨보다는 편을 역편을 한번 가져갈 것 같고요. 가져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졌고요. 네, 앞에서 그 각을 쏘기 좋게 예, 자리 확보를 해줬어요. 일단 예. 좀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약간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선화관 선수가 괜히 남의 그 팀의 공수를 공격하기보다 가까운 쪽에 있는 할배짱 선수를 공격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또 공수를 구하겠다는 기사들의 욕심이 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게 지금 1대1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놓고 봐도 근데 네. 좀 딜레 네. 과한 욕심일 수가 있어요. 야,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하게 양쪽에 그 남자분들이 좀 짠 것 같습니다. 공주를 한번 무너뜨리자. 그게 잘 보이자. 잘 보이면 뭐 생깁니까? 뭐 그냥 어째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그래도 즐거운 게임을 하는 거죠. 예. 네. 아 사비나 씨가 지금 한 발 발산한 거를 네, 곽재현 씨가 선을 잡고 있고요. 예, 아 지금 저기 곽재현 씨가 예, 직접 그 거의 각도 없는 샷으로 직격 샷으로 지금 사비나 씨를 예 지금 타격을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코스튬 아이템 이용해서 지금 선수들이 귀마개 굉장히 귀마개 나 아 이거 깃털 귀마개인가요? 그러니까 동굴의 귀마개죠 지금. 네, 앙증맞은 코스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앙증맞은 헬리콥터가 지금 잠깐 떴고요. 네. 예. 네. 포트리스가 이렇게 앙증맞은. 예. 사비나 씨도 지금 직격 사슬 쏘실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예. 이만큼? 예. 저는 기사님이 하라는 대로. 아 기사님이 시키는 대로. 예. 예. 맞는 고수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예. 강성원 씨 말 듣는 것보다는. 김희씨는 무섭죠? 없죠? 기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 저 그래도 여기서 해설이에요. 아, 예. 워낙 잘하시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 말을 해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지금 상황에서. 아, 예. 지금. 멀리서. 예. 지금 그 선학원 선수가 지금 사비나 선수에게 바로 지금, 멋진. 멀리서. 공주님, 제가 구출해드릴게요 하면서 지금 멋진 샷을 날렸는데. 아, 예. 저렇게도 데미지를 당하는군요. 번지되면서 남은 예, 화력과. 선수가 지금 정확하게 예. 발사를 해갖고. 이번에도 지금 두 명이서 어떤 접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아이템 배분이나 아까 그 직격샷이 좀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사비나 선수가 아까 직격을 쏘기보다 어떤 백샷으로 상대를 묻어넣는 그런 식의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지금 오히려 사비나 선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선학원 선수 지금 더블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더블 사용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각이 정확히 보였기 때문에 아 지금 약간 뒤를 쌌죠. 것 같아요. 누가 아, 저런 걸 보고 이제 코끼리를 부렸다고 예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아 어이없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곽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박재현 씨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목이 마법 같은 사랑입니다. 아, 예, 아주, 그래서 거기에 선학원 선수가 예, 아주 마법 건가요? 같은 샷을 계속 쏘고 있죠. 지금 방금의 샷은 마법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마귀 같은 샷이었다고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예. 지금 저기 곽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계시고 아주 웃고 있는 땡크가 귀여운데 지금,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선학원 선수가 이동탄을 쐈는데 코앞에 예. 예. 네. 아, 저건 이동이라고 할 수 하기보다는 잠시 움찔. 예, 움찔. 네, 곽재현 선수가 지금 아래에서 예. X침을 놨죠? 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지금 할배짱 사용하고 있는 강진혁 선수 서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샷은? 정확했어요. 깊게 묻어넣고 네. 아주 예. 유용한 샷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남자들끼리 대결에서는 지금 강진혁 선수가 유리하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의 대결에서는 곽재현 씨가 사비나 씨보다 조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아이템을 대부분 이제 화력 아이템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동탄이라든지 그런 게 많지 않고 HP를 회복하는 능력이 적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남자 팀 쪽이 유리한 쪽이 좀 있지요. 사비나 선수도 지금 사비나 씨도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데 이번에 죽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이번에 그 말과 함께 아웃 됐습니다. 아웃 됐습니다. 예 지금 손하고 선수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고 울고 계시는데 변했기 때문에 지금 또 곽재현 씨가 맞힌 거예요. 예.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예. 곽재현 팀의 그 4승 도전을 무마시켜보겠다고 그 처음에 결심이 대단하셨던 사비나 씨인데 안타깝게 이렇게 아웃됐네요. 예, 지금은 아주 그래도 선학원 선수의 그 어떤 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샷이 시작하면 네. 안 되거든요. 예. 들어갔습니다. 405의 데미지를 줬군요. 예, 지금 생각이 큰 데미지를 줬고요. 예. 그래서 405의 데미지를 줬다는 건 한 60% 에너지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에너지 아이템이 없는 관계로 더블 한 방이면은 그 상당히 모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곽재현 씨 아이템이 뭐가 남았나요? 지금 상황에서? 예, 더블이 지금 두 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렇게 더블 두 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는 그 앞으로 더 한 번만, 그 두 개 중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더블 타격을 주면은 이 가족 합의장을 쓰고 있는 강진혁 선수가 아웃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네. 게다가 지금 곽재현 선수가 에너지가 꽉 차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 에너지가 꽉 차 있고 지금 풀이 돼 있기 때문에 정타를 맞는다고 해도 네 방 이상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예. 손아구 선수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래도 지금 손아구 선수가 여기서 한 번 더 더블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예. 사비나 씨가 강진혁 증폭벽 더블입니다 지금. 네. 이게 성공한 화면이었는데 자 이렇게 또 성공과는 거리가 먼 실패라는 단어를 안고 또 옆을 코치해줘야 되는 또 슬픈 운명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매달렸어요. 예, 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믿을 건 이제 재윤공주를 쓰고 있는 곽재현 씨밖에 없습니다. 책임감을 막중히 느끼시고 흑기사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아 이게 조금만 더 각이 올라갔었으면 직각 샷으로 바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선수 아이템이 남은 게 있나요? 없죠. 아, 없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수를 치는 사비나 씨. 사비나 씨, 지금 강진혁 선수가 흑기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싸워주고 있는데 응원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빠 꼭 이기세요. 너무 멋져요. 예. 저 얼굴 무표정하기로 유명한 강진혁 선수가 약간 승긋 웃기시지 않겠죠? 승긋도 아니고 승긋 웃었습니다. 예. 누구야? 예. 아, 갑자기 자꾸 사랑의 스튜디오 분위기로 가는 거죠? 아니, 뭐 처음부터 아까 4대4 할 때서부터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어제 그 방송을 했었을 때도요. 네. 예. 그런 분위기로 했기 때문에 화기애매한 분위기로 예,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네. 예. 박진혁 씨 지금 뭘 상의하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아니요, 떨어질까봐 위험하다고요. 아, 떨어질까봐 위험하다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서로 나눈 줄 알았더니 또 막상 또 그건 아니었나 보네. 예, 아 지금 낙지 쓰고 있는 선학원 선수 데미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10%도 안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안 떨어지고 있는 자체가 네. 그 팀을 위해 정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큰 역할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 강진혁 선수가 지금 재현 씨, 네. 네, 재현 씨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항상 저쪽에 가 있는데 지금 자꾸 선학원 선수가 조금씩 지금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아웃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저게 무슨 샷인지? 전송판이죠? 아, 예. 이 전송은 조금 좀 잠시만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학원 선수를 아웃시키기 위해서는 위치가 적절했다고도 볼 수 아, 있죠. 조금의 타격도 더 받지 않고 재현 네. 공주를 바로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으로 어? 근데 저 위치는 아이고. 대려 저 타격을 받기에는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 지금 이동을 한 저 강진혁 선수의 위치가 번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 선호 선수 끝까지 어떤 번지대 역할, 타주는 역할을. 더블 아이템을 예,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더블 아이템이 이제 한 번 남았을 겁니다, 아마. 곽재현 팀이 과연 4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앞벽이 있었네요. 또 그 먼지가 있어가지고 먼지에 바로 맞춰버린 바람에 약간 마음 상하셨죠, 지금. 예, 마음 상해요. 지금 몇 번째 그. 예, 아, 이렇게 되면서. 됐습니다. 웬 개진무덤. 아, 사비나 씨 너무 좋아서 박수를 뜨시면서. 그럼요. 예. 이제 흥분하실 때가 상대편의 됐죠. 아픔이 나에겐 기쁨이다. 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회째 돼가는데, 공주가 기사를 무너뜨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주가 기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곽재현 씨 지금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어요. 선학원 씨가 아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되지 않으면서. 예. 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엄마 모두가 동요가 되면 주위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강진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 꼭 이겼습니다. 아, 자신 있습니까? 연승을 깨야죠. 아, 연승을 깨. 아, 그러니까 자신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연승을 깨는 거죠. 예, 저 자신감 넘치는 저
그 갈색 카리스마 저번에 아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네. 어떤 그 자신만만함이 슬픔으로 바뀌었네요. 잠시 저랑 얘기하는 그 자신만만함이 약간의 저주로 바뀐 듯한. 장성환 씨가 네. 지금 교란시키신 건 아니신지. 아, 뭐 제가 교란까지 뭐 아닐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사일의 표정이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표정인데. 예. 아, 내가 간이 세상에요. 강현수가 방금 그 자소를 충격을 받았나봐요. 지금 약간 좀 그 주체를 못하고 흥분을 한 상태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 모릅니다. 이제 서로 아이템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강현수 씨 지금 아이템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미 다 긴 랠리를 했기 때문에 경기에 그 아이템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쯤 되면 물어볼만 하다 그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데미지를 줬는데 정확히 각도를 잡고 74도 지금 힘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 더블이었으면 정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었던 그런 샷이었어요. 예, 신채영 선수가 정확한 한 발만 정확히 들어간 다음에 강현수 선수 바로 게임 아웃이 됩니다. 예, 지금 곽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번 경기는 곽재현 팀에서 가져가면서 곽재현 팀이 4승에 달성했습니다. 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변에 그 정신을 못 차려하는 양 팀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곽재현 팀의 그 4승 도전을 우리 사비나 팀께서 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조금의 그 믿음을 가져봤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사비나 씨, 안타까우실 네.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말도 안 싫어요. 세상에 할 수 있었지 않았는데 네. 말도 안 나오네요. 아니, 얼마나 흥분하셨으면 얘기를 못하시고 더듬더듬 여기까지. 네. 그러면 저희 곽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는 너무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4승에 네. 싱글싱글에 네. 다 둘 다 이제 귀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이제 또 4승까지 이룩하셨는데 네. 다음에는 5승이에요. 자신 있지? 자신 있죠. 아유, 이거 보세요. 네, 누나 동생 모드의 어떤 그 아주 암울한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팀 다 정말 대단한 경기를 해주신 것 같고, 특히 뭐, 이쪽 팀은, 천학원 씨 팀은 정말 실력이 나날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첫 번째 어제 그 경기보다 정말 더 능수능란한 그런 솜씨를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 백재현 씨가 벌써 5승 도전인가요? 백재현이요? 아니요. 곽재현 씨가 예. 제가 너무 그 연승에 예. 충격을 먹은 나머지 성도 예. 헷갈렸네요. 그 개그맨 중에서 아주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네. 백재현 씨고요. 곽재현 씨지요. 네, 네. 5승 도전입니다. 네. 네, 얼마나 네. 그 4승 하는 게 마음속으로 못마땅하면은 어? 빨리 그 거만 모드가 발동한 게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해하시고 계속 네. 승수를 챙겨나가시고요. 네. 예. 네. 아니에요. 새로운 신화를 또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왕 선발 특별전은 우리 곽재현 씨와 그리고 최은정 씨 팀이 다시 한번 겨루게 될 텐데요. 아, 그 경기 결과 지금부터 벌써 기대됩니다. 네, 최은정 씨, 흑기사로 이용희 선수가 굉장히 잘 싸워줬어요. 네. 어때요? 흑기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100% 다 수행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최은정 씨. 네, 그럼요.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요. 아유, 네. 딴 생각하고 계셨나봐요. 아, 이제는 제가 흑장미의 역할을 하려고. 천학원 선수를 쳐다보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네. 이쪽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굉장한 신경전이에요. 예. 게임 들어가기도 전에. 예. 지금 그러면 이제 곽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5승 도전을 하게 되는데 네. 그 5승 도전을 하는 그 거만함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그 멘트를 듣고 항의는 해보지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거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끔찍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예,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경기는 오아시스 랠리 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왕 선발 특별전 네, 곽재현 팀 대 최은정 팀의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재현 팀과 최은정 팀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예, 맵은 오아시스 랠립으로 돌이 이렇게 구불구불 계곡을 이루고 있는 예전부터 스카이나 헤븐맵하고 그 포티스2 블루 때 스카이나 헤븐맵하고 비슷한 맵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아주 파워형의 그 힘싸움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최은정 팀에서 지금 턴턴이기 때문에 이용희 선수가 먼저 발사를 했고요.
선영은 선수의 차례입니다. 아, 지금 이번에 경기에 어떤 작전 같은 게 하나 있으시다면 뭐 특별한 작전이 있다면 선영은 선수나 아니면 곽재현 씨가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빨리. 우승 도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의 작전이? 잘 쏘자. 잘 쏘자. 마냥 좋으세요, 선영은 선수는. 나중에 막 저러다 이제 밥도 잘 쏘자고 했는데 약간 길었어요. 예, 조금 아쉬웠고요. 네, 지금 턴은 은정공주님. 또 이번에도 공주님과 공주의 대결인가요? 좀 어쩔 수가 없죠. 저게 너무 가깝다고 생각을 할 때 짧게 쏠 때 바람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다가 자기를 직접 맞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고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인민탱크끼리의 싸움이 되고 있는데 예, 세용공주가 지금 발사한 포탄이 한 4발 정도 들어가서 직격이 한 6발 정도가 좀 전체에 날아가게 되는데 최은경 씨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상당히 그 지은경과 우리 오를 대로 오르긴 올랐습니다. 포트리스 3 실력이 그 도저히 뭐 어느 누구도 지금 넘볼 수 없는 제왕공주 그 끝은 어디인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잘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본인 자신 아마 그 끝은 5승 그리고 나의 마지막 모드는 거만 모드 그러면서 지금, 지금 굉장히 흥분된 격양된 느낌으로 지금 게임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선화원 선수가 뒤에서 정확하게 선화원 선수를 공격했네요. 예, 아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학원 선수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다면은 먼저 남성 선수를 무너뜨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은정 씨, 네 이번 계획 세운 거 있어요? 작전 혹시 이전에 이용인 선수와 이 게임에서 있는 작전 같은 거 같이 짠 계획 작전 같은 거? 네, 훌륭한 작전을 세웠었는데요. 그게 네. 어떤 거죠? 안 먹히고 있네요. 아, 네. 중요한 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작전과 맞아 떨어지느냐가 중요한데요. 그렇죠. 실전이 네. 그 작전대로 되지 않는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곽재현 씨가 더블 사용해서 예, 최은정 씨 큰 데미지 입었고요. 유지가 지만 10% 정도 남아있는 화면 보여주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턴을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네. 턴이 한 번 더 돌아올 걸 생각을 해가지고 첫 번째 턴을 그냥 한 발을 쏘고 그 다음에 다음 역턴에서 더블 아이템을 사용해서 타격을 많이 주는 게 그게 지금 최은정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요 앞에 지면이 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해프를 해주기에는 다른 남자 선수들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제 경기 시작할 때 우리 최은정 씨가 곽재현 씨의 그 마음을 너무 많이 건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더 피 튀기는 혈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나이에 관한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는 거라는 그렇죠. 거를 최은정 씨 유념하시고요. 충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정 씨가 아웃이 됐어요. 예. 저희 멘트에서 나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가골리 바로 아웃시켰어요. 그렇죠. 지금 참고로 저기 최은정 그 이용희 씨 팀 같은 경우에는 합쳐도 나이가 40이 안 되죠. 예, 아주 그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최은정 씨가 나이가 어리다기보다는 이용희 선수가 워낙에 어리기 때문에 이번에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사실만을 말하는 방송. 예, 저희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네, 곽재현 씨. 네, 이번에 한샷 한샷이 굉장히 중요해요. 2대 1이기 때문에 네. 5승 도전 달성 가능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세요. 저의 거만 모드는 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실력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선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에 넋을 잃고 게임에 너무 모니터에 넋을 잃으랴, 옆에 분에게 넋을 잃으랴. 참 바쁩니다. 예, 근데 어제 기억나십니까? 어제 처음에 곽재현 씨한테 질문을 했을 때에는 곽재현 씨 그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랬을 때는 곽재현 씨 아니 몰라 정신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으세요. 어떻게든지 다 잘 해결될 겁니다. 가능하다 막 역시 사람이 이번 라운드에서도 지금 재현 씨 팀이 두 명 다 살아있기 때문에 글쎄요. 언제나 그랬듯 당연하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 진폭력을 활용해서 했는데 좀 더 길었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선 이용희 선수가 아쉽고요. 이번 탄을 더블 아이템으로 적중한다면 그래도 어떤 5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적중을 했죠. 예. 어떤 이 지금 이 팀 같은 경우는 이런 팀 대결이었을 때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지 클랜이나 가족 클랜에 있는 선수들 그 선수를 먼저 무너뜨리는 게 게임을 진행하는 상당히 유리한 점을 차지할 수 있죠. 들어갔습니다. 더블 사용한 게 진폭벽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줬습니다. 바로 빨간색 지금 됐죠? 재현 공주가 진폭벽을 통과한 더블 아이템이 글쎄 거의 한500 데미지 이상을 줬어요. 아, 저 한 600 데미지 가까이 준 것 같은데?
보기에는. 그리고 네. 지금 손학원 선수가 이거는 조금 혹이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저 각이 낮은 상태로 마치기에는 앞벽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조금만 짧으면은 그 앞벽을 없애가지고 대략 각 확보하기 좋고 아니면 숨기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위치 이용희 선수가 있는 위치 자체가 그렇게 순풍이기 때문에 숨기 좋은 위치입니다. 역풍이기 때문에 지금 손학원 선수가 있는 위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경 씨가 지금 아웃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네. 박태현 씨가 이제는 남자 선수들하고 네. 대등하게 경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럴 때 눈에 보이는 실력 향상. 예, 있습니다. 아까 물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신들렸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거의 뭐 김영준 씨가 보셨을 때 지금 곽재현 씨의 그 실력 향상. 너무 네, 빠르기 오늘, 때문에 예, 방송 끝나고 저희 길들로 스쿼트를 해야 됩니다. 스카우트제이까지. 아, 근데 스카우트제이가 있으면은 같이 생각해. 네, 압류, 압류. 저희가 연봉은 없습니다. 그래요? 컨셉 좀 생각해보고요. 아, 돈 얘기만 나오면 다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약해지는 모습. 예, 늘 한결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네, 증폭벽을 활용했는데 조금 짧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현 공부로서 원인은 곽재현 씨가 너무나도 지금 아이템,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는 더블 아이템 사용해서 예. 약간 짧았어요. 짧았네요. 더블 아이템은 마지막 더블 아이템이었는데 그게 좀 실패를 하면서 아쉽게 됐네요. 좀 정확하게 자리를 확보하고 각도를 확보한 상황에서 쐈었어야 되는데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다고 선수가 지금 백샷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샷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었던 샷 같은데. 지금 저희 모니터 어떤 옥저버에 연결된 최윤정 선수의 화면이죠. 그 화면이랑 약간 그 선영원 선수의 화면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갖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최윤정 씨. 네. 지금 이용희 선수가 네. 혼자 싸워주고 있어요. 네. 경례의 말씀. 지금까지 너무 잘 싸워줬는데,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화이팅! 아유, 귀엽네. 네. 귀엽죠? 네. 아주 귀엽죠? 귀엽나요? 제 보는 입장에서는 좀 괴롭죠? 그러면 또 우리 선학원 선수도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곽재현 씨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주셔야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게임. 게임하고 있는 거 방해를 하네요. 아니요, 그래도 한마디. 같이 싸우는 입장에서. 예.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파이팅. 아니요, 선학원 선수가. 아니, 대신해서. 어차피 일심동체 아니에요? 일심동체요? 네. 일심동체까지 됐나요? 네. 예, 여러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죠. 지금 이 하진 악질에서 치고 있는 선학원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위치가 조금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위치가 조금 변했죠? 약간 보는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다른 쪽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샷을 노리고 있는데요. 예. 썼을 때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이번에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예, 이용희 선수한테 더욱 필요한 게 증폭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화면 내기 걸려가지고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선 지금 은정 씨 같은 경우는 약간 화면 내기 걸리셨는데 게임이 우선 아웃됐으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곽재현 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현공도 예. 쓰고 있는 곽재현 씨 데미지 굉장히 크게 입었어요. 아무래도 증폭벽을 예. 활용한 상대 팀의 예. 공격에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예, 곽재현 씨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네, 지현 씨의 입장이 하죠. 지금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승을 도전하느냐 아니면 최은정 팀에서 승리를 가져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샷 한 샷 날릴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죠. 지금 양 두 선수가 한 방씩만 정확하게 맞추면은 지금 이용희 선수가 아웃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 지금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용희 선수도 이번 샷을 만약에 정확하게 꽂아 놓는다면 글쎄요. 유리하게 이끌어 갈 것 같고요. 예. 이용희 선수 그 지금 아이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오른팔을 들어보시죠. 예. 없으면 왼팔을. 왼팔을 드셔야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이템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건데 지금. 네. 지금 선학원 선수가 네, 그리고 백샷을 했는데 이용희 네. 선수한테 데미지 입히지 못하고 조금 더 짧았죠. 네, 지금 이제 분발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양쪽 팀 다 좀 가날가날한 그 외다리를 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앞벽이 증폭벽을 활용해서 예. 이용희 선수한테 약간의 데미지를 줬습니다. 그 앞벽이 아니라 조금만 힘이 단 한 칸만이라도 좋았으면 지금 앞벽이 아닌 직접 맞출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었는데 한 번에 안 돼가지고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 하즈 클랜의 이 그 양쪽 선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최은정 씨. 네. 지금 혼자 싸워주고 있는데.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해준 얘기가 뒤로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마음으로나마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학원 선수하고 곽재현 선수는 아니, 지금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여기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라고 말했는데 어디 그 샷이 성공할 것인가? 이게 웬일입니까? 예, 이게 웬 낙지 비틀어지는 소리입니까? 예. 지금 그 선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도중에도 제가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네. 이 화면에는 선학원 선수의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그 상황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직접 보면은 막 얼굴이 눈은 내려가고 이 귀는 입에 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야, 이런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파지는 추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예,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캠플이 가능하네요. 하루가 아니죠. 예. 이틀째죠. 예. 날짜 계산이 잘 안 되시나 본데.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실력.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즈 클랜에서 양쪽 두 선수가 지금 선샷이 굉장히 고각인데요. 아이고, 예, 이건 지금 좀 너무 고각의 백샷을 노렸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부족했습니다. 바람을 넘어서 수만으로도 지금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박지현 팀이 선호 선수 굳이 뭐 고각을 이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하고 상대의 압력을 조금 깎아 나간다면 뭐 한 두 턴이나 세 턴 만에도 이용 선수를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싸우고 있는 이용희 선수한테 김영준 씨가 팁을 하나 주신다면? 일단 그 재현 공주부터 게임 아웃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파였을 때 혼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네. 반드시 숨어 들어야 합니다. 숨어 들은 다음에 어떤 고각 샷으로 재현 공주를 정확하게 타격을 시켰을 때 이제 선호 선수가 1대1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땅히 수문하는 곳도 없고 서로 그 앞벽이나 뒷벽을 너무 많이 일직선으로 깎아내렸기 때문에 고각샷은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 숨기가 참 애매합니다. 영희 선수 같은 경우는 살짝 내려가서 거기요. 예, 거기 딱 멈추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승률전에서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팁을 하라고 그랬지 가르쳐주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학원 예. 선수가 지금 매성눈길을 한번 보냈는데요. 예, 뭐 같은 팀끼리 또 그 큰 마스터를 또 앞에다 두고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 은정공주님 아웃 됐거든요. 네. 지금 재현공주에 쓰고 계시는 곽재현 씨가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고각샷을 지금 준비를 했고. 아, 지금 이 샷도 풀샷 같은데요. 예. 예, 이거 앞에 장애물이 있었군요. 저 먼저 맞게 되면은. 난감하지. 미사일 탱크였다고 그러면 분명히 떨어져 내려가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는데. 김영준 회사의 말대로 좀 숨어든 게 아무래도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수의 주력 탱크가 미사일이에요. 박재현 선수는 굳이 들을 필요 없죠. 인민 탱크이기 때문에. 아, 근데 손학원 선수가 쓰고 있는 그 아이디가 하즈 낙지 아닙니까? 예. 근데 손학원 선수, 예. 저기, 오징어 탱크는 사용 안 합니까? 오징어 탱크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예, 지금 포트 3 이거 진행하면서 그 어떤 세크윈드 오징어 탱이죠? 예. 세크윈드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포트 2 블루 때에 썼던 그런 느낌보다 유저가 많이 줄었죠? 예, 여러분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포트 2에서처럼 어떤 세크윈드가 많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밸런스 상에 세크윈드가 지금 아주 상위에 있고 세크윈드 증폭 상태까지 갔을 때는 상대방을 한 방에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돼 있어요. 예, 지금 아주 긴 랠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부 빨간색에서 서로 지금 눈이 X가 된 상태로 헛덕헛덕 되면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박지현 씨!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부진해요? 지금 이제 좀 뭔가 한 방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요? 실력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분명히 쐈던 게 맞을 수 있었는데 돌 굴러가는 바람에 못 맞췄거든요. 안타깝겠어. 이거는 살짝 예 그러면 여기서 잠시 긴 랠리가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한번 이런 룰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요? 저기 흑기사가 네. 대신 쏴줄 수 있는
샷을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아, 그러니까. 흑기 사시니까 본인이 사시고 그리고 계시고. 네.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왜 제가 이게 약간 편을 돌리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손아범 선수가 한 샷을 직접 쏴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5승째 도전하고 있으면서 그 5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저게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불안불안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곽재현 선수가 이제 출마를 하기 전에 한 차에서 성공을 했어요, 유미 선수한테. 그래도 겸손하게 줄 줄 아는 게 어떤 그 연로한 사람이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얘기를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내려주겠죠. 네. 원래 공주는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 법이죠. 그렇죠. 예, 저기. 예, 그런데 왜 제 손은 주구습진이 걸렸나요? 예, 제가 다른 데에서 방송을 할 때 제가 레슬링을 좋아한다는 얘기 있죠. 그 머들 레슬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주는 손에 물을 묻히지 않는다. 합종 준비할까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죠. 증폭벽 활용해서 샷을 조심스럽게. 아, 이거는 조금만 힘이 약했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네.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학원 선수가 그동안의 어떤 샷을 총 정리한다면 유미 선수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한번 쏘는 건데도 그게 총 정리샷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재밌기도 하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5승을 할 수 있는데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즈필을 쓰고 있는 이 이용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각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게 정확하게 안 맞게 이런 이렇게 해서 1대1 싸움이 되네요. 예. 네. 선하우 선수의 에너지도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게임 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보고 이제 진짜 마지막 절정에 이길 수 있어. 조금만 스치면은 바로 아웃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서로 이길 수 있어. 딱 한마디. 지금 거의 그 한 50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양쪽 다. 글쎄 마지막 흑기사의 어떤 자존심을 세울 것인가. 네. 이번 한 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들어보고 싶은 게 또 공주님들의 격려 한마디잖아요. 네. 우선, 네. 곽재현 씨부터. 흑기사 도와줘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선학원도 왔었어요. 선학원 선수가 아웃됐나요? 아, 이용희 선수가 아웃됐죠. 이렇게 해서 5승을 우리 곽재현 선수 팀에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야, 하이파이브 한번 더 해주시고 또. 네. 아유,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 진짜. 전 제가 이긴지도 몰랐어요. 아까 저도요. 너무 남사시런 그런 네. 말을 해가지고 엎드려 있는 바람에. 아, 5승을 달성했어요.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힘내라는 소리에 힘을 얻으셨죠? 네. 네. 아, 제가 지금 컴퓨터가 잠깐 오류가 생겨가지고요. 네. 화면을 잘 안 보고가지고 누나 걸 보고 했거든요. 근데 거의 뽀록샷으로 맞춰가지고 아 맞습니다. 이거 그거는 우연히 맞춘 샷. 네. 아, 예. 우연히 맞춘 샷이라고 얘기하셔야지 안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어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나이 어리신 분들한테 저희가 죄송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화면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는데 우승을 했습니다. 최인정 씨도 열심히 잘해줬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그 솜씨 실력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여왕 후보 네 분을 호위할 아주 멋진 흑기사분들로요. 이 프로게이머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흑기사가 돼서 다시 나서갈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